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받도록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주와 주의 제자들이 들어가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자주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이라. 그때 유다가 군대와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관원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에 오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께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게 하라고 하시니 이는 그가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코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그때 군대와 대장과 유대인 관원들이 예수를 붙들어 묶으니라. 그리하여 주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카야파의 장인이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카야파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들에게 권유한 자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필요들을 구비시켜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제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신 주님께서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자 할 때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노인 처지를 가장 잘 아시오니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마음에 적용하여 믿음이 잘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동일하게 마귀의 어떤 공격도 차단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노의 잔이 축복의 잔이 되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의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잔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 구원의 잔이 나오는데요.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 구원의 잔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첫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사람은 슬픔과 절망과 낙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신뢰하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위로의 말,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로의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7절에서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옷을 찢는 자도 없을 것이며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 그들의 아비나 어미를 인하여 그들에게 위로의 잔을 마시도록 줄 자도 없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잔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았더니 마귀들의 잔도 있어요.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모든 우상 숭배는 다 마귀들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죄에 대해서 또 죄인들에 대해서 쏟으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에 찢기를 짜 마시리로다. 시편 75편 8절 말씀이죠. 또 이사야 51장 17절에서는 주의 손에 있는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오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서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에 찢기에 취했으며 그것을 완전히 짠에 마셨도다. 심판의 잔이고 그 저주의 잔입니다. 떨리는 잔이라고 바로 스가랴 12장 2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셔야 되는 잔, 내게 주시는 잔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신 것이, 마시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모두가 다 축복의 잔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오늘 행하는 그 주의 만찬, 근거는 무엇인가? 새 언약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잔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의 잔,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쏟으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이 축복의 잔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 긴 유월절 강론이 끝났죠. 14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그 타락방을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걷죠. 15장, 16장, 15장, 16장에서 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전장인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케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죠. 다음 장인 19장에서는 처역되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보가 일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이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의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보여질 수 있고요. 또 더군다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까지 반드시 일어나야 됐던 이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진노의 잔이 축복의 잔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바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주와 주의 제자들이 들어가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자주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이라. 이 케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바로 겟세마네의 동산이 나오죠. 이 시내가 어떤 시내인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건넜던 시내예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배반을 했죠. 압살롬이 배반을 했고 그 압살롬과 한편이 되어서 또 아이도펠도 그렇게 아이도펠에게 그렇게 쫓겼었죠.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을 하며 건너갔던 자리입니다. 온 땅이 큰 소리로 울고 온 백성이 건너갔으니 왕 자신도 키드론 시내를 건너갔으며 건너간 온 백성은 광야길로 향하더라. 망명 중인 왕이죠.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셨을 때에 망명 중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케드론 골짜기를 예레미야 7장 30절 이후에 봤더니 살육의 골짜기라 부를 날이 오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한 그 골짜기를 건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시내를 건너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프레스입니다. 올리브를 짜는 집틀을 말하는 것이죠. 올리브를 수확을 하면 기름을 짜내는 데 있어서 무게가 나가는 추를 그 위에 누름으로 올리브 기름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다 나오죠? 그러면 이제 더 무거운 추를 그 위에다가 놓습니다. 나오지 않던 기름이 또 나와요. 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내는 것입니다.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기록된 내용이죠.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그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또 3절에 그때 유다가 군대와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관원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에 오더라.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셨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 다가올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발견되어지면 서두르셔서 그 장소를 떠나셨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요, 그 스스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체포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에요.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얼마만큼 혼이 슬퍼 죽을 지경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사람으로서의 영과 혼과 몸을 지니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몸은 죽으신 다음에 무덤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셨지요. 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혼의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동시에 3일 동안에
지하 세계로 그 내려가신 것이지요. 지옥을 체험하신 것은 예수님의 혼이었어요.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에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죽음을 슬퍼하신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나오는 잔은 죽음을 말하는 잔이 결코 아닙니다.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실 그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때는 자신이 죄의 화신이 될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리를 대체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진노의 자신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그 찢기까지 자신 위에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유다를 선두로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이 관원들이 왔죠. 그 로마 군사들이 왔죠. 어림잡아서 400명 이상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등불과 횃불, 밤을 밝히기 위해서 가지고 왔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잖아요. 그분을 잡기 위해서 횃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죠. 포도즙 틀을 직접 밟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재림 때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무기들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초림 때의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하나부터 열까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인내하신 것은 가장 모순된 일들을 다 경험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진노의 잔이 축복의 잔으로 바뀌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불법 재판,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나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죠. 대표적으로 미시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경전이죠. 랍비 경전, 로마의 법. 어떤 법에 의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긋나는 법이었습니다. 불법 재판이었어요. 체포하려면 바로 영장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어떤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소 제목이 있어야 체포를 하죠. 그런 것도 없어요. 또 어떤 재판도 밤에 열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유월절 전에는 열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밤에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집에서 비밀리에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시작이 된 재판입니다. 대제사장이 카야파죠. 또 안나스가 있죠. 이 사람들은 무죄한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먼 사람이죠. 아주 부정한 사람이에요. 본래 대제사장직은 영구직이죠. 종신제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고 나서 로마가 임기제로 바꿔버렸는데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던져버렸습니다. 대신에 자기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카야파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자기 사위죠.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를 성전에 드릴 때 그 화폐를 쓸 수 없다고 해가지고 성전 화폐를 만들어냈지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환전할 때 얼마만큼 폭리를 취했느냐. 예수님도 분노를 참지를 못하셨어요. 사역 초기나 사역 말기에
그 상전상을 다 뒤집어 퍼버렸죠. 이 안나스나 카야파에게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험인물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기 권력과 돈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죠. 되지도 않는 모순된 재판을 걸어서라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판사로, 하나는 검사로. 산헤드린이 그때의 배심원단이었죠. 배심원단은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들린 사생아예요. 지금 대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라고. 그런 편견 하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증인들이 동원됐습니까? 그러나 그 증인들의 말들을 들어봤을 때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요. 반면에 주님께서 유죄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못했죠. 또 주님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인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법정에서는 어떤 폭력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폭력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님께 가한 폭력은요, 다 눈감아 버렸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해산된 그 다음 날까지는 어떤 처형도 집행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형될 목적으로 같은 날 로마 총독 앞으로 끌려갔죠. 그리스도를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 혐의를 바꿔버립니다. 빌라도는 그 피고인이 무죄하다고 네 번이나 선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자신이 주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묵묵히 조용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6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께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하시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주님께서는 이때 거룩한 성호 네 글자로 된 자신의 이름이죠. 요드, 해, 와우, 해. 자음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음할 수 없어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 뒤에 있는 힘까지도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I am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사용하셨지만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은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돌을 집어서 치려고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그 힘까지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엎드러졌죠. 거기에는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그 똑같은 I am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생명의 빵이니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그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엎드러졌던 사람들 중에서 그 여러분이 포함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분명히 알았잖아요. 하나님이심을 알았잖아요. 회개했을 것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왔겠죠.
그러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마귀에게 붙들렸을 때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둘이 합작을 이루었어요. 믿지 않는 자의 완악한 마음과 그것을 통제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의 능력이 결합을 해버린 것이 절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통제해왔던 마귀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와 같은 운명의 노예가 되어지겠죠. 그 사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7절에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게 하라고 하시니 이는 그가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사람을 다 잃어버렸죠.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에덴에서 다 잃어버렸다.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바로 전장인 11절에서 1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해 내려져야 되는 그 아버지의 진노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진노 있죠? 지금 유대인 관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있죠? 이방인들에게 내려지는 진노의 잔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죠. 유다 이스카리옷 위에 내려지는 진노의 잔까지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거둬들이시는 것이에요. 본인이 다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유대인도 모르고 이방인도 모르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지냈던 유다 이스카리옷도 모르고 심지어 그 다음번에 나오는 베드로조차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폭력을 용인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이 축복의 잔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코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그때 군대와 대장과 유대인 관원들이 예수를 붙들어 묶으니라. 이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려 들죠.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는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가 먼저 선창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현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참되게 올바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지는 숭고한 죽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죽어진 죽음들이 있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만 해당되지는 의미입니다. 이 지상의 삶을 벗어나면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되지 않는 모든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죽음이 순고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올바른 죽음이어야 돼요. 또 예, 그것이 바로 참된 죽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또 알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그 무슬림들의 그 희생, 그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숭고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죽음을, 죽음이 어떻게 해석되어질까요? 가장 무가치한 죽음입니다. 오히려 개죽음보다도 못해요. 다른 사람에까지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저주하는 그런 죽음이니까 그런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죽어야 될 때를 반드시 아셨습니다. 죽는 방법을 아셨어요. 절대로 육신적인 혈기나 또 충동적인 마음의 격정 가운데서 자신을 함부로 죽음에 내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반역 행위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했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죠. 꽂혔던 칼을 이제 뽑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바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가능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이 축복의 잔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과 우리가 마셔야 되는 아버지의 진노의 잔이 결코 그럴 자격이 없는 축복의 잔으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축복의 잔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당연히 마셔야 되는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 마실 자격이 없는 축복의 잔을 마시게 하는 이유는 반드시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할 목적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진노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죄와 동일시 여기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자신을 나무에 달린 뱀인 사탄과 연관을 시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치욕과 수치와 고뇌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는 건가요? 예수님은 인격화된 죄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위에 쏟아진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탄에게 최종적으로 쏟아질 것이지요. 백보좌의 심판에서 쏟아지고 마귀는 바로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속죄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저주는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보리에서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러지 않았더라면요, 지하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기만을 기다렸던 구약 성도들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진노의 잔이 축복의 잔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주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카야파의 장인이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카야파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들에게 권유한 자더라.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이것이 카야파를 중심으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이었어요. 모든 백성이 다 믿고 따라가는 것인데 저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은 시간 문제다. 그 결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설명이지만은요, 정반대죠. 정반대라고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결과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로마가. 인간의 예언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카야파가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카야파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 그 민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려 함이더라. 그날부터 그들이 주를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한 줄 알고 있었던 가장 무지한 자였어요. 예수님의 처형을 진두지휘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위층 인사였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가 목적이에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득과 탐욕을 취했습니까? 로마와 결탁해서 로마의 권력을 하나라도 더 소유해버리고 얼마나 안달복달했습니까? 걸리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예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서는 카야파 입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있고요. 또 구약에서는 민수기에 발라함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도 심지어 예언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카야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반드시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진노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대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목표를 지닌 모든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박해 안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은 어려운 시간입니다. 슬픈 시간이고 아픈 시간이고 또 외로운 시간이, 그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미리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나를 위해서 대신 마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유일한 길 하나지요. 나는 길이요. 그랬을 때에 더 웨이라,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을 다른 곳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곧 오셔서 이 지상에서 벌어졌던 모든 모순된 일들, 부당한 일들, 불의한 일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결산하실 것이고 다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반드시 그 죄인을 찾아내요. 그것이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칼집에 꽂혀있는 칼을 뽑아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잠잠할 때는요 발설합니다. 베드로가 또 발설해야 될 때가 있죠. 곧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될 때에 있어서는 입을 닫아버려요. 그것이 육신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잔에 참여하고 계속해서 의를 위하여 살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력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억울함이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은요 그러지 못하고 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때에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바라봐야 될 대상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기 전에 어떤 신뢰가 되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환경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진노의 잔이 축복의 잔이 되기까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실 수 있었던 그런 잔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잔이 놓여지게 되었고 위로의 잔이 놓여지게 되었고 축복의 잔이 놓여지게 되었죠. 시편 23편 5절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